많은 이별 속 복귀를 알린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청 앞이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팬들이 엄청나요. Where are you from? France. 사랑해요, 진수. 이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 준수.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그룹 JYJ의 리드보컬 준수씨입니다. 허스키하면서도 감성적인 목소리로 큰 사랑을 받았던 준수씨. 가요계를 넘어 뮤지컬까지 접수하며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뮤지컬도 진짜 멋졌어요. 그러던 지난해 2월, 의무경찰 홍보단에 합격해 입대하면서 21개월간 우리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벌써 21개월이 지났군요. 그리고 어제가 드디어 준수씨의 전역날. 팬들의 함성소리와 함께 등장한 준수씨. 밝게 손을 흔들며 그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얼굴 보세요. 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이름대로 준수하죠? 경례 하나에도 환호하는 일편단심 꽃신들. 준수씨는 오랜만에 팬들이 어색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팬들 많이 오실 줄 아셨어요? 놀랬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쁘네요. 네, 너무나 기쁘네요. 네. 우선 나가면 팬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기다려주셨던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하루빨리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도록 무대를 갖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출연! 근데 사실 준수 씨는 21개월의 의경생활 동안 그 누구보다 많은 무대에 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추는 칼군무부터 폭우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열정의 댄스 무대, 길바닥에서 펼쳐지는 감성 듬뿍 열창까지 모든 무대를 불태웠던 준수 씨. 경기남부 경찰 홍보단 소속인 만큼 경기도 구석구석 안 다닌 행사가 없었다는데요. 당연히 국가 행사에도 빠질 수 없겠죠? 지난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 무대에 섰던 준수 씨. 이곳에선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갑작스런 문 대통령 요청에 두 사람은 악수와 귓속말까지 주고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격려를 받은 게 뭐 전체로 사회에 있을 때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 점이 가장 인상이 깊고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많이 기획하고 멋지게 보여드리겠다. 그 점만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